여름 디안 공산업 민소설가 나는 디안이 좋았다. 디귿을 우리는 디안이라 했다. 디귿보다 디안이라고 해야 집 뒤 아늑한 공간이 더 환하게 눈에 잡힌다. 좋은 디안이 있다. 앞마당보다 뒷마당이 더 넓은 집의 디안이다. 우리 고모집이 그랬다. 고모집 디안에는 세상의 좋은 나무란 나무는 다 있었다. 그래봤자 감나무, 대추나무, 매실나무, 살구나무, 하지만 또 세상 꽃이란 꽃은 다 있었다. 그래봤자 복숭아, 채송화, 옥자마, 물망초지만 우리는 고모 집 디안에 있으면 영원히 거기서 살고 싶었다. 여름 디안의 꿈결 같은 풍경은 내 영원한 노스텔지어. 이 세상 어느 곳도 아닌 고모집 여름 디안이 내 그리움의 모든 것. 여름이면 산도 바다도 아닌 고모집 디안으로 가고 파서 절절 맨다. 아무리 드센 햇볕도 고모집 디안에서는 순해진다. 순하기보다 선해진다. 선하게 수목들 사이로 스며들어 섬세하게 일렁인다. 어린 우리는 일렁이는 나무 그늘 아래서 뭔가를 한다. 놀이든 일이든 놀이라면 공깃돌 놀이, 쎄쎄쎄 실놀이, 일이라면 마늘 까기, 동부 껍질 까기, 고구마 줄기 껍질 벗기기, 그러면서 기다린다. 이어코 언니들이 한대 부엌에서 쪄 감자나 찐빵을 드디어 솥뚜껑이 열려 들여다보면 감자도 찐빵도 아닌 빨래가 끓고 있다. 언니들은 솥에서 삶은 빨래를 이고 강으로 간다. 한갑에 떠난 수학여행. 누구나 퇴직을 겪는다지만 직접 맞닥뜨리니 당황스러웠다. 직장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는데 막상 그렇게 되자 허헛했다. 그 자리를 친구들이 채웠다.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서는 수학여행이 입에 자주 오르내렸다. 다른 학교에서 발생한 사고와 학업에 전념하라는 교장선생님의 눈치로 당시 2학년인 우리만 수학여행을 못 갔다. 우리는 훗날 함께 가자고 약속했다. 그리고 마침내 해갑에 수학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밤낮 없이 통화하며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나를 보고 아내가 부러운 듯 말했다. 한갑 여행인지 수학여행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좋아요? 하긴 40 넘는 친구의 여행이라 보기 드문 우정이에요. 내 친구들한테 말했더니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후후. 공항에서 만난 우리는 서로 이름을 부르며 반가워했다. 첫날 일정은 제주도 함덕 서우봉 해변에서 시작했다. 에메랄드빛으로 끝없이 펼쳐진 바다. 그 너머 아스라한 수평선과 휘몰아치는 바람까지 모든 것을 몸과 마음에 가득 채웠다. 아빠, 남편, 가장이라는 책임감에서 벗어나 아무 걱정 없는 까까머리 18살로 돌아갔다. 숙소에 짐을 내려놓고 행사를 즐겼다. 특히 매년 사은회 때 만나는 선생님들의 축하 메시지와 18살의 흑백사진부터 지금 모습까지 담은 영상을 마주하니 눈가가 뜨거워졌다. 만만치 않은 세상살이에 외모는 달라졌지만 눈빛만큼은 그대로였다. 지금은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반짝였다. 2박 3일 일정의 여정을 끝내고 비행기에 오르며 우리는 61으로 돌아왔다. 조금 늦은 수학여행의 추억을 가슴에 품고. 서울시 관악구 정낙민님의 글이었습니다. 덧없음. 심리학자 지그문트 프로이트와 시인 라이너라 마리아 리케가 산책하고 있었다. 여름날 시골길은 무척 아름다웠다. 꽃이 만발하고 화려한 나비가 날아다녔다. 리케는 그 풍경에 연신 찬사를 보냈지만 기뻐하지는 못했다. 겨울이 오면 이 모든 아름다움이 사라질 거라는 생각에
착잡해졌다. 프로이트는 이날 이를 두고 덧없음이라는 글을 썼다. 모든 사물은 소멸하기에 그 덧없음은 반박의 여지가 없으며 아름답거나 완벽한 것도 예외가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니케의 슬픔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그 덧없음으로 인해 아름다움의 가치가 더 커진다고 보았다. 향유라고 향유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에 외래 가치가 높아지고 매력을 더한다고 곧 사라진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프로이트에게는 건강한 심리의 증표였다. 그날의 산책 후 1년이 지나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 전쟁은 세상의 아름다움, 사람들의 사랑했던 마음인 것을 앗아갔다. 프로이트는 전쟁으로 인한 파괴에서도 덧없음을 떠올리며 이렇게 썼다. 우리가 상실해 버린 많은 소유물이 쉽게 무너지고 소멸했다고 해서 무한한 무가치한 것이 되어버렸을까? 내 생각엔 그렇지 않다. 잃어버린 그 모든 것을 단념할 때 상실의 슬픔은 스스로를 소진하며 더 소중한 새로운 대상을 찾게 된다. 전쟁으로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희망을 품어본다. 우리는 전쟁이 파괴해 놓은 것들을 다시 세울 테고 그것도 전보다 더 튼튼한 기초 위에 더욱더 오래 지탱할 기반 위에 세울 것이기 때문이다. 이호성 기자님입니다. 그냥 가까운 곳에 있기에 늘 지켜보는 열심히 살아가는 후배가 있다. 그는 지금 연애에 한창이다. 남들에 비해 늦은 나이지만 말이다. 며칠 전이었다. 후배와 술자리를 하게 됐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후배가 슬쩍 화제를 여자친구 얘기로 옮겨갔다. 얼굴이 밝은 걸로 봐서 뭔가 자랑하고 싶은 듯 했다. 편안하게 들어주기로 했다. 아니라 다를까 30분 넘게 여자친구 사랑이 이어졌다. 잘 챙겨주고 편하게 대해주고 자신을 인정해주고 등등 솔직히 좀 지겨워졌다. 속으로 그래 잘났다. 이제 그만 소주나 마시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 여자친구 얘기를 못하게 하려고 한마디 던졌다. 그런데 말이야 도대체 너희 뭐가 좋대? 내가 볼 땐 별론데 너. 농담을 섞어 퉁명스럽게 말했다. 그런데 후배가 갑자기 진지해졌다. 농담을 섞어 퉁명스럽게 말했다. 그러게 말이야. 제가 최근에 여자친구의 한마디에 감동받았잖아요. 라고 했는데 물어봤어요? 솔직히 잘나지도 않았는데 왜 나를 좋아하나고요. 그랬더니 그냥이래요. 뭐 그냥. 무슨 소린가 했다. 네, 그냥 제가 좋대요. 별 이유가 없지만 그냥 이 남자다 싶었대요. 그래서 뭐라고 답했는지 물었다. 저도 그랬어요. 나도 그냥 내가 좋아하라고 했어요. 정말 그냥 모든 게 좋은 거요. 부러웠다. 누구나 누군가 아무런 이유 없이 나를 좋아한다는 것. 그런 자신의 마음을 그냥이라고 표현하는 말을 듣는 것. 그보다 더 기분 좋은 일이 또 있을까? 그렇다. 이유 없음에도 기쁨과 행복, 편안함과 따뜻함 그리고 사랑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냥이라고 말이 그냥 좋아지기 시작했다. 누군가 마음을 열고 싶다면 그냥이라는 말을 쓰면 된다는 걸 알았다. 내 마음 알아주기. 매일 아침 8시 멍상가 60여 명이 동시에 라이브 멍상실에 접속한다. 화면을 통해 서로 눈을 맞추며 마음이 어떤지 묻는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곧잘 대답한다. 오늘 해가 많아서 마음이 무거워요. 간만에 잠을 잘 자서 개운해요. 어제 친구랑 다퉈서 찜찜해요. 멍상만큼이나 마음을 묻는 데 시간을 쓴다.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 아는 것이 자기 돌봄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밀레니얼 명상 커뮤니티 와리의 마음 단련장을 만든 지 2회가 되어간다.
사람들의 출근길 표정을 바꾸고 싶어서 시작했다. 아침 8시 지하철 2호선에서 이리저리 둘러보면 아직 잠에서 덜 깬 사람, 찡그린 사람, 무표정한 사람 등 제각기다. 하지만 대부분의 고개를 푹 숙이고 휴대전화만 만진다. 우리는 출근길 표정을 바꾸기 위해 명상을 제안한다. 명상이라고 하면 무겁고 어려운 듯해서 쉽고 귀엽게 몽상이라고 부른다. 마음이 어떤지 물어봐 주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그 사람은 산다. 는 말이 있다. 누군가 질문해 주길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스스로에게 직접 물으면 된다. 오늘 내 마음이 어떤지 들여다본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알아주자. 느끼지 말아야 할 마음은 없다. 불안한 하면 불안한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내버려 두자. 감정은 날씨처럼 지나간다. 구름이 하늘이 아니듯 지금 느끼는 감정도 내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면 편안해진다. 몽상은 내 마음을 스스로 알아주는 일 그 자체다. 나와 내가 온전히 만나는 일이다. 꼭 눈을 감아야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출근길에 휴대전화가 아니라 나에게로 시선을 돌리고 물어보자. 마음이 어때? 그 질문으로도 눈물을 쏟는 일을 많이 만났다. 아마 그동안 바라봐 주지 않은 마음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서 그랬을 테다. 이제 귀 기울여보자. 노영은님, 와리어의 마음 단련장 대표. 편지. 사람들에게 전할 말이 있어 몇 통의 편지를 썼습니다. 보내기를 미루다가 하나씩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린 편지를 찾을 수 없을 때 다시 쓸 수 없는 편지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오늘 쓴 편지는 오늘 보냅니다. 오늘 찾은 사랑은 오늘 보여줍니다. 오늘 만난 기쁨은 오늘 나눕니다. 정용철, 2020년. 나뭇잎의 일생. 이지우 작가. 일본에서 가장 먼저 단풍이 찾아오는 홋카이도에 가면 거리마다 단풍잎 튀김을 파는 노점상이 있다. 잎이 다섯 갈래로 갈라진 단풍잎은 튀김옷을 입고 그런망에 나란히 올라 앉아 있는데 그 형상만 보면 이글이글 타오르는 불꽃 같다. 단풍의 붉은색 때문에 더 그렇게 느껴진다. 초록잎이 가을만 되면 붉은색 또는 노란색으로 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야기는 잠옷 드라마틱하다. 원래 나뭇잎에는 초록색, 붉은색, 노란색, 갈색 색소가 모두 있다. 이 가운데 봄부터 여름까지 가장 왕성하게 강합성을 하는 색소가 초록색을 띠는 엽록소이다. 엽록소는 나뭇잎이 흡수한 이산화탄소와 수간이 뿌리에서부터 말라 준 물을 재료로 부지런히 녹말을 만든다. 공장이 전기로 돌아가듯 엽록소 역시 전기를 쓰는데 태양광 전지를 내장하고 있어서 해만 나오면 언제든지 전기를 만든다. 인간은 다시 태어나도 절대 갖출 수 없는 능력이다. 강합성을 하면 부산물로 산소가 나오는데 엽록소는 쓸모없기에 버리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체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면 엽록소는 햇빛이 부족해 전기를 마음껏 얻을 수 없다. 게다가 온대지방의 강수량이 크게 줄어 나무는 땅에서 물을 끌어올리지 못한다. 엽록소 입장에서는 재료와 전력이 부족해 강합성이 어려워지는 것이다. 그러다 하루 최저 기온이 영상 5도까지 떨어지면 나무는 선택해야 한다. 나무에게는 엽록소는 녹말을 얻을 수 있는 수가 가장 많은 공장이지만 이제 공장에서 얻는 녹말보다 엽록소를 유지하는 데 드는 에너지가 더 크다. 나무는 공장을 닫기로 결정한다. 나무는 잎에 공급하던 물과 양분을 줄인다. 여름 내내 강합성을 한 엽록소는
하나 둘 분해되어 사라진다. 엽록수 앞에 봄부터 함께 있던 노란색 색소 카로티노이드가 이를 가만히 지켜본다. 가로 카로티노이드는 분해 속도가 엽록소보다 느려 조금 더 남을 수 있다. 엽록소가 사라지자 노란색이 드러난다. 잎은 더 이상 초록색이 아니다. 나무는 초유럼부터 붉은색을 내는 안토시아닌의 재료를 잎에 하나 둘 모아놓고 있었다. 수가 많은 엽록소가 사라질 미래를 대비해 조촉했다고나 할까? 안토시아닌이 합성되자 잎은 곧 붉은색 옷을 입는다. 카로티노이드는 붉은색에 가려 또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분명 존재한다. 오래된 절 앞마당을 노랗게 물들이는 은행 잎에는 오직 엽록소와 카로티노이드만 있다. 은행 나무는 늦여름이 되어도 안토시아닌을 만들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붉은색 은행 잎을 볼 수 있다. 기온이 더 내려가고 해가 짧아지면 안토시아닌과 카로티노이드마저 분해되어 사라진다. 분해 속도가 가장 느린 탄닌 색소가 악착같이 버티지만 그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 잎은 갈색으로 변해 서서히 말라간다. 나무는 잎에 주던 물과 양분 길을 완전히 끊고 제 몸에서 잎을 떼어낸다. 이는 잎을 버리는 것이 아니다. 나무는 알고 있다. 그 잎이 흙으로 돌아가 양분이 된 뒤 봄이 되면 물에 녹아 제 몸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그리고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다시 가지 끝에 달린 잎이 되리라는 극도 또 네 가지 색소가 앞다퉈 자신을 드러내며 잎이 나이를 말해주리라는 것도 안다. 잎 역시 그것을 알기에 망설이지 않고 땅으로 뛰어내린다. 잠시 다른 모습으로 떨어져 있을 뿐 곧 다시 만날 것을 알기에 우리가 단풍을 보려고 길을 쓰고 산으로 달려가는 이유는 이와 같은 자연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가 아닐까? 이지우님의 이야기에 적혀 있네요.